1.3 섹션입니다. Sampling Principles and Strategy. Population과 Sample이라고 한 개념이에요. Population은 전체 인구고 Sample은 그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 Anecdotal Evid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느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게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게 anecdotal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죠. 충분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한 근거를 우리가 획득하느냐. 그것이 이제 통계와 확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을 통해서 충분한 우리가 말하는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 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졸업생들 중에서 영어를 만점 받은 사람들의 숫자 비율 이런 거 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다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제 샘플을 통하는 겁니다. 그 샘플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 그걸 이제 사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트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샘플을 어떻게 뽑느냐는 겁니다. 샘플을 뽑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뽑는 샘플을 뽑는데 그냥 무작정 뽑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한 군데에서 샘플을 추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여론조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화 방식으로 한다. 그것도 유선전화 방식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표본으로서 추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특징이 이 샘플에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특징이 샘플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 샘플링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의 특징이 이 샘플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샘플을 뽑는가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샘플을 뽑는 방식, 그것을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눠요. 뭐 그 전에 이런 재미난 얘기 하나 했습니다. 선 익스플로저, 선크림. 선크림을 이용한 사람들, 선크림이 뭐예요? 선크림이죠. 태양광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피부암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했더니 선크림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서 피부암이 발생한 사람들의 비율이 선크림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피부암이 발생한 비율보다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크림을 이용하는 것이 피부암을 유발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선크림을 이용하는 것과 피부암 둘 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니까 햇빛에 대한 노출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이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을 많이 이용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피부암 발생자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느 하나의 베리어블이 두 가지 결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것을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서 이 컴파운딩 베리어블을 고려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뇌졸중 발생자들의 비율이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더라.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 뇌졸중 뇌혈관 뭐 경색이라고 그러나요? 뇌출혈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죠? 라고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죠. 왜냐니까 혈압이 높다. 그리고 뇌출혈을 일으킨다. 둘 다의 어떤 그 뭐예요? 아니죠. 혈압약을 먹는다와 뇌출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의 컴파운딩 베리어블은 뭐예요? 그건 혈압이 높다는 거죠. 그죠? 혈압이 높다 보니까 뇌출혈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과 뇌출혈 간의 상관관계의 기저에 깔려 있는
또 다른 변수 이런 것을 컴파운딩 variable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아하 혈압약을 많이 먹으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구나 혹은 건강관리를 많이 열심히 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구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구나 따라서 자전거는 위험하구나 이런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이상한 결론에 도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컴파운딩 베리어블을 주의 깊게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샘플링 하는 메서드 방법. 표본, 그러니까 모집단, 파퓰레이션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전체 인구입니다. 전체 대상이죠. 조사 대상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샘플을 어떻게 뽑아내는 것이 그 파퓰레이션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뽑는 방식 첫 번째, 제일 간단 무식한 방법이 랜덤입니다. 랜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랜덤 하는 방식의 위험이 뭐냐니까 잘못 랜덤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그룹, 특정한 집단의 샘플이 집중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샘플 예를 들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 것 같나요라고 하는 여론 조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만 샘플을 뽑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충청도 지역에서만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경상도 지역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샘플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바이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바이어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한 것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 첫 번째 랜덤 방식. 이 랜덤 방식을 좀 개선한 방식이 스트레이트파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레이트파이드는 뭐냐니까 일단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학력별, 연령별, 거주지별, 직업별 이렇게 인구를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 그룹에서 랜덤하게 몇 명씩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특징을 그대로 잘 반영한 샘플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스트레이트파이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각각의 그룹을 스트레이트미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이 이것이고 첫 번째가 심플 랜덤, 두 번째가 스트레이트 파이더 샘플링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있는 마을 사람들, 원주민들의 평균 신장과 평균 수명과 어떤 평균 체중과 그리고 평균 결혼 나이 이런 것을 조사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은 각 마을마다 아마존에 예를 들어서 원주민 마을이 100개가 있다. 그 100개의 마을 중에서 각기 10명씩 뽑는다라고 하면은 100개의 마을을 다 방문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마을들도 다 떨어져 있고 아마존의 크기가 대한민국 면적보다 한 10배는 클 텐데 그 10배를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이 이제 클러스터 샘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클러스터 샘플 방식은 어떻게 말하냐니까 아마존에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고르는 겁니다. 3개를 고른 다음에 그 세 마을의 인구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그죠? 요런 방식. 요런 방식은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스트레이트파이드 방식보다는 떨어지지만은 비용 대비 시간 효과,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요런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멀티 스테이지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일부만 샘플을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위에 그림과 비교하시면은 위에는 어떤 클러스터 전체 인구를 다 뽑아내는 거죠. 다 뽑아내는 방식이고 멀티 스테이지 방식은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개념입니다. 개념들이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샘플링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엑사이즈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 살펴보죠. 1-21 보면은 인터넷 유저와 라이프 익스펙턴시에서 인터넷의 사용률 한국 같은 경우가 인터넷의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 보급이 전 세계 탑이죠. 그리고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가 몇 살까지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그걸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의 보급률과 인터넷의 사용자 층
인구의 비율, 인구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과 기대 수명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A, B, C 세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뭐냐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선형은 선형인데 약간 위로 굽어있는 선형이죠. 이렇게 굽어있습니다. 이런 굽어있는 곡선은 이제 로그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관계, 어떤 정의 관계가 있는데 선형, 리니어 관계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러한 타입의 연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브저베이셔널이라고 하느냐, 익스페리멘탈이라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이냐, 실험하는 것이냐, 이건 관찰이죠. 따라서 어브저베이셔널 스터디가 됩니다. 관찰한 실험, 그렇죠? 관찰 방식, 실험 방식이 아니죠. 자, 세 번째, 컴파운딩 베리어블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 혹은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터넷 사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어떤 것이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가 된다 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소, 그것을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컴파운딩 베리어블이 있느냐 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컴파운딩 베리어블은 뭐예요? 기대 수명이 높은 것과 인터넷 사용자 보급률이 높은 것은 둘 다 국민 소득, 국민의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경제적 발달 수준이 높다는 말이겠죠. 그죠? 따라서 컴파운딩 베리어블은 경제 수준이 컴파운딩 베리어블이 아니겠는가. 그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베리어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제3의 요소, 그것을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상당히 재밌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